자, 여기 보자. 또 이거 보자. 그다음에 EQ 보컬, EQ 볼런트, EQ 터블, EQ블. 자, 머리 들어봐. 일단 쪼개봐. EQ 보컬, EQ 밸류, EQ IT. 여기 쪼개봐. EQ. 단어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설명하자.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정리 안 하면 돌아서면 헷갈리지, 그치? 일단 어원은 다 뭐가 뭐야? 그치? 네 단어 전부 다 익혀 원이 쫙 깔려 있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단어는 귀가 어때? 보크가? 이게 보이스, 목소리. 보이스, 목소리. 보크. 그치? 그러면 이제 스미 들어가. 내가 여러분들 집에 전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아버지 목소리가 똑같아. 야, 너 아버지였냐? 너랑 어떻게 목소리가 똑같냐? 어떻다는 거야? 구별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애매한, 모호한.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 이해됐어? 그 밑에 그림도 봐봐. EQ 보컬의 단어가 퀘션 마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애매하네. 목소리가 같네, 그치? 동의어는? ambiguous, 그치? 요것도 애매한 거야. MB가 원래 두 개야. ambiguous, 그치? 애매한. 요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EQ 뒤에 value, 가치가 있잖아. 뒤에 value 동그라미 딱 쳐놓고 가치. 얘기 됐어? 그러면 이제 스미 얘기 하는 거 들어봐봐.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여기 좀 보자. 여기다 스미 여러분한테 설탕을 100원어치를 준 거야. 근데 스미 뭐라 그러냐면 소금을 줘. 100원어치하고 같은 가치의 소금을 주세요. 스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설탕 100원어치 주고 같은 가치의 소금을 달라고 그래. 그때 스미 뭐 어떻게 표현하지? 그치? 설탕에 상응하는 소금을 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 이 상응한다는 표현이 뭐야? 이게 같은 가치라는 거잖아. 그치? 상응하는 대가를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그제? 맞나? 에이, 여러분도 그랬잖아. 뭐 심부름, 아빠가 뭐 심부름 시키면 어때? 심부름하고 상응하는 돈, 용돈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제? 심부름 가치만큼의 돈을 달라는 거 아니야. 상응하는. 요 단어도 이해돼? 이게 왜 상응하는 건지? 동의어는? 카라스펀딩. 크라스펀드의 단어가 요게 상응하다거든? 크라스펀딩. 크라스펀딩, 요 단어는 조금 나중에 또 정리하자. 크라스펀딩, 상응하는. 그림도 봐봐. 자, 이큐벌런트 단어 그림 봐봐. 이큐벌런트 단어 그림이 거기 얘다 분수로 돼 있잖아. 그지? 2분의 1, 4분의 1. 요거는 이큐벌런트. 그지? 같은 가치잖아. 에이, 그잖아. 산수. 맞나? 그래서 이큐벌런트의 단어는 이렇게 같은 가치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야. 자, 이제 요 단어 얘기하자. 여기 보자. EQ터블은 여기가 IT가 있잖아. IT가 이게 가다라는 의미야. 가다. 이게 가다야. 가다. EQ터블. 응? 가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야. 볼래?
있잖아.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스미 똑같은 선상에 서라고 그래. 아, 먼저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야지, 그치? 같이 선택해야지, 그치? 먼저 가면 뭐 하지 않다고 그래. 공정하지 않은 거지, 그치? 같이 출발하는 거, 같이 가는 건 공정한 거 아니었어? 공정한 거. Just. 어, just는 fair. Justice가 원래 정의 공정이잖아. Just 하다. Equitable 합니다. 밑에 그림 좀 봐봐. 야, 근데 이 그림은 참 의미가 많은 거야. 어, Equitable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 왼쪽은 equality고 평등이고, 응? equality는 평등이야. equity가 그게 공정이라는 거야. equity가 equitable의 명사야. 왼쪽은 equality는 평등. 밑에 써. 어, equality는 평등, equity는 공정. equity가 equitable의 명사야. 그 그림 좀 봐봐, 얘들아. 축구 시합을 보는데 어떻게 돼? 키 큰 애, 중간에 키 작은 애가 있는데 평등한 건 어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놓고, 그치? 그냥 서서 보는 거잖아. 그러면 키 작은 애는 축구 시합을 못 보잖아. 그러면 이런 사회는 어때? 이건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야. 응? 맞아? 이건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야. 이런 건 있어. 뭐가 있냐면, 잠깐, 여기 보자. 나라가 못 살 때, 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평등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나라에 힘이 없잖아.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평등하게 대해야 돼. 그러니까 뭐 차등을 두면 안 돼. 나라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지거나 선진국이 되면 나라는 어떠니? 공정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 이만큼 밑에 놔줘야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 봐봐. 키 큰 애 거 뺏어가지고 키 작은 아이에게 두 개 받침대를 주잖아, 그치? 그래서 다 축구 시합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이게 공정한 사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어떠니? 후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이잖아. 그러면 사회가 평등해야 돼, 공정해야 돼? 공정한 사회로 가야 돼.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잘 살고 키가 큰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치? 가져다가, 그리고 못 살고 키 작은 사람들에게 놔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들어보냐면, 봐봐. 이게 이제 문제점인데, 봐봐. 평등한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해 됐어, 이게? 그러면 이 공정을 내세우다 보면 누가 힘이 커져? 국가의 역할이 커지잖아.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치? 맞지? 그러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야, 그런 거 없어. 다 같이 사는 거야. 야? 뭐, 공정 이렇게 해봤는데, 가진 애들이 너무, 그치? 편법을 부리고 안 뺏기려고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니야. 나부터라도 어떻게 돼?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뺏기는 건 원치 않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저항이 있잖아. 그럴수록 어때? 나라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 억압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야, 그러면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거야. 공산주의로 가. 이게 이제 공산주의거든.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 이거는 우리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원리잖아. 근데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어때? 이거는 자본주의 어떤 장점들을 다 놓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를 하더라. 뭐냐면, 한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자본주의 붕괴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근데 어느 이게 발전이 되려면 여기 목에 차거든. 목에 차면은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잖아. 공산주의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붕괴가 돼서 일대 혼란이 야기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유토피아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신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 그게 뭔지는 모르겠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나 뭐 추측을 하자면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 응? 이제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학주의. 과학이 지배해서 과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치?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때? 그거는 누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냥 돌아가는 거,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선다는 거지. 그랬더면은 이제 어떠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냥 다 잘 사는 거야, 다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좀 더 부유해지자, 풍요로워지잖아, 그치? 그러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그게 이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조만간에 현실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치? 이런 어떤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 요즘은 오래 오래 살잖아.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그치? 뭐 100살까지 살지 않겠나 싶어, 그치?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럼 100살까지 살면은 앞으로 몇 년 남았어? 80년 뭐 이렇게 남았잖아, 그치? 80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그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대는 참 많은 걸 경험하고 세상을 뜬 세대야. 응? 어떤 것도 경험할까?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인 변화도 있을 거지만 또 뭐도 있을 것 같아. 자연환경의 어떤 급격한 변화도 경험하겠지.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거 어때? 이것도 이변이지, 얘들아. 이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대잖아. 하긴 억수같이 비 올 때 우리 봤잖아, 그치? 무슨 세상이 종말이 온 것 같지 않았니? 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건 이건 자연재해야. 이거는 일상적인 비의 양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세대는 그지 자연재해도 많을 거고 어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변화도 많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괜히 다이나믹한 세상을 살 거지, 그치? 좋을까 나쁠까? 안 좋을 것 같아, 쓴 생각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때? 그냥 평온하게 그냥 살다, 그치? 내 세상 중에 평온히 살다가 그러고 가는 것도 큰 행복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항상 그거를 고민하고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언젠간 오겠지만 자꾸만 미뤄줘야지 뒤로,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최대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가장 황금기 아니니? 자연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치? 기술도 있고, 그치?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맥시멈 시대인 것 같아. 우리가 물질적으로 막 배고프거나 그런 건 없는 세상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연도 어때? 자연도 우리가 지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근데 이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구의 황금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시대가 그치? 이제 저물어 가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런 거 보면, 그치? 우주과학자들은 참 선견지명이 있는 거야. 뭐냐면, 이런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걸 아니까 어떤 자꾸만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인간은 멸종은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 인간은 지구가 어느 순간에 끝은 날 거잖아, 그치?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보따리 사가지고, 그치? 다른 데로 이전할 것 같아. 응? 그게 외계인들도 그랬겠지, 뭐, 그치? 외계인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원래 행성이 있었는데 그게 망하니까 우주선 타고 어디를 또 가서 옮겨갔겠지, 뭐, 그치? 외계인들이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 외계인이 있잖아. 동의 못해? 외계인은 있지, 뭐. 외계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그치? 부정하는 사람 있나? 외계인이 있지? 있지. 그래서 그들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인간도 그럴 것 같아. 한 어느 몇천 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우주선 타고 응? 우주선 타고 여기저기 이제 배회하면서 어떻게 돼? 살만한 행성 찾아다닐 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인간은 존속할 것 같아. 인간이란 종이 우주에서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러기엔 사라지기엔 머리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인간은 두뇌가 발전된 이 보면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 많잖아, 그치? 진짜 대단해. 그런 그제 인간이 멸종될 것 같지는 않아.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이게 그 그림 봐봐. 공정한 게 오른쪽 그림 같은 게 이제 공정한 거야. Equity, Equitable, 그치? Equality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 그치? 평등한 건 개념이 달라, 나? 됐나?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요 단어는 뭐야? 한결같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 밑에 마지막 그림 봐봐. Equable의 단어는 쫙, 아까 EQ, AMT 단어 분위기지, 그치? 한결같잖아. 평정하잖아. 요 단어들 구분할 수 있겠어?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좀 보자. 설마 다시 체크하고 풀어. 요건 뭐라고? 목소리가 같아요. 애매하네? 요건 뭐라고? 가치가 같아요. 상응하는 거지? 요건 뭐라고? 가는 건 같이 가는 거야? 공정한 거야. 이 커브를.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요 앞에 EQ에 포인트 두지 말고 여기다 포인트 두, 여기다. 응? 그래 이 단어는 헷갈리지 않아? 응? 요거 문제 풀어볼까? 뒷장만 기억하자. 뒤에서 문제를 선생님이 지적할게. 자, 142페이지 펴봐. 10번 문제 답 어느 걸까? 이큐버컬이 뭐라 그랬어? 쪼개놔. EQ 같은 보크가 목소리, 그치? 목소리가 같네. 애매한, 모호한. 얘기 됐나? 1번의 패러독스 컬은 나중에 알겠지만 역설적인 거야, 역설적인 거. 2번의 인컨시스턴트는 일관성이 없는 거야. 컨시스턴트가 원래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인 거거든. 3번 엠비볼런트의 단어가 애매한. 이게 두 가지 가치니까 엠비가 두 개라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3번 답으로 해야겠다. 4번에 컨트러버셜의 단어는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느냐. 이 단어는 나중에 다 이렇게 줄 거야. 11번은 뭘까? 저게 이큐터블의 단어는 쪼개면 어때? 이큐 IT, IT가 가다라 그랬잖아. 똑같이 가는 거니까 공정한 거라 그랬지 않았어? 오케이. 몇 번 답? 1번에 언저스트나 2번에 언페는 부당한 거지. 3번에 unreasonable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 reasonable이 합리적인 거거든. 4번에 unbias가 원래 편견이 있는 거. bias가 원래 편견. 그 단어도 중요하다. 그래서 unbiased가 편견 없는 거니까 공정한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정답은 4번. unbiased. 이게 답이 됐어야 돼.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50, 50달러, 뭐, week, 주마다. Edkiss는 EQ 동그라미 쳐봐. EQ. Edkiss는 EQ. 같은. 컵에다 물을 채울 때, 컵의 높이만큼 채웠다 그랬잖아. 그래서 Edkiss의 단어는, 의미가 충분한.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치? enough. 그치? 충분한. 자, 오른쪽 와봐. 한 번 더 해봐. 14번은 이 애들이 부정이니까. 부정이니까 어느 게 맞다. 적당하고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 1번의 abundant의 단어도 충분한, 풍부한. 2번의 insufficient의 단어가 충분하지 않은. sufficient가 원래 충분한 거야. in이 붙었으니까 2번 답이 되겠다. 3번의 substantial은 실질적이고 상당한 거야. substantial, 실질적이고 상당한. 그런 단어는 다 알려줄 거예요. 일단 답은 2번에 insufficient로 잡아줘야겠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 다시 앞으로 오자. 자, 보면. 자, 머리 뜯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봐봐. 요 단어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요거 특히 네게 헷갈리면 안 돼. 자, 지문서 에드키스 뭐라고? 무컵에 물 높이. 그치? 충분한, 풍부한. 이큐에이미티는 뭐라고? 마음이 같습니다. 에이, 평정심. 그치? 이미지 생각해봐. 막 시끄러운데 딱 자세 잡고 있잖아. 그치? A님이 뭐라고? 생명이 난 마음. 애니메이션. 유네니무스가 뭐라고? 마음이 하나예요. 만장일치. 그치? 맞나? 오케이. 자, 요 네 단어 얘기해. 이퀼리브리움은 균형이고. 자, 네 단어 얘기해. 불러. 목소리가 같아요. 애매하네. 가치가 같아요. 상응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공정한. 그치? 이 컵은 한겨같습니다. 시험 문제 참 많이 내요. 자, 그러면 교재 보자. 자, 139페이지 펴봐. 139페이지에서 experience의 단어가 경험, 페리 자체가 try out의 의미로 쭉 정의되어 있는데, 세 번째 expertise의 단어만 줄쳐봐. 전문가적인 식견, 그리고 imperial의 단어 체크하고 위태롭게 하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봐. 밑에 봐. attribute은 뭐라고 돼 있어? 속성, 특질,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원래 tribute가 그 밑에처럼 주다의 의미야. 공유하다의 의미야. 잠깐 여기 좀 보자. 이건 잠깐 체크하자. 여기 봐봐. 애트리뷰트에서 요 트리뷰트가 요게 주다, 기부의 의미야, 기부. 그지? 응?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각자에게 어떤 특징을 준 거잖아. 밑에 그림 좀 봐봐. save, attribute 이렇게 돼 있잖아. save는 형태잖아. attribute는 뭐라 그랬어? 특징. 그 네 개 그림이 다 다르잖아, 그치? 각자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 않아? 그잖아. 세모, 그 다음에 육각형, 그치?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잖아, 그치? 직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각자의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뭐, 삼각형을 트라이앵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특징들도 영어도 기억해놔봐, 응? 그래서, 우리가, 그치? 보면 오각형은 펜타곤이라고 그래. 여러분 펜타곤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 펜타곤이잖아, 그치? 그 펜타곤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으로 돼 있어.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나? 그래서 그 same attributes의 단어는 특징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 같아. 이해됐어? 그 밑에 영어도 그것도 챙겨.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 여기다, 여기만. 에트리뷰시, 이제 특징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어? 에트리뷰트 A to B. 이렇게 필기 좀 해봐.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필기 좀 옆에다 해봐. 애트리뷰시 동사일 때는 A를 B의 탓, 동의어는 탓으로 돌리다 해서 ascribe 또 input 이렇게 필기 좀 해. 그러니까 애트리뷰시 동사로 쓰이면 탓으로 돌리다 하는 ascribe나 input 동사로도 많이 문제네. 그 attribute의 단어 옆에다 이렇게 좀 하나 필기해줘.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보자. contribution은 뭐 그제 tribute는 보고 자 마지막 enrollment 단어에서 롤이 휠 구르다의 단어로서 등록 뭐 컨트롤 enroll rotation 그제 뒷장 넘겨. 자 restrict 여기 이제 들어가자. 자 restrict 단어에서 이제 챙길 단어들이 또 들어와는. 자, 여기서 쫙 정리하고 이제 기출로 가자.
restrict 단어에서 strict strain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무슨 의미로 돼 있어? draw, 그치? 잡아당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 strain, 당기다. 그치? strict. 일단 체크했어? 밑에 단어가. 처음에 constrict의 단어 줄 치고 세 번째 prestigious 단어 줄 치고 restrain, restrain의 단어 줄 치고 마지막 stringent 줄 치고 뭐라고? constrict, prestigious, 그치? 리스트링. 그 다음에 stringent. 자, 여기 보자. 자, 이제 오이는 오늘 배우는 거 네 가지 중심으로 잘 배우고 가자. 전부 다 첫 번째 strict 단어 보이지 않니? 맞지? strict, 그치? 코는 함께잖아, 함께. 그치? 그러면, 자, 스미 잠깐 그림 그려줄게. 봐봐. constrict 단어는 풀어놓으면 코는 함께, strict는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치? 봐라, 봐라. 에이, 봐봐. 이게 퍼져 있는데. 함께 잡아다니면 어때? 얘네들이 이게 쪼그라들지. 그잖아. 팍 퍼져 있다가 함께 잡아다니면 이렇게 서로 간에 붙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순간 이렇게 쪼그라들겠지. 그치? 무게. 압축하다지, 압축하다. 그치? 맞지? 이해돼? 이 단어? 위에 봐. 뭐라고 돼 있어? 압축하다. 단단히 죄다, 수축시키다, constrict, 그치? 밑에 그림도 봐봐. 뱀이 있는데, 그치? 함께 몸을 비비꼬아서, 그치? 압축시키는 거잖아. 맞지? constrict.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 이해 정도 해. 얘기 됐어?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이 단어는 더 뭐, 오버할 거 없어. 의미 이해만 해. 요 단어. 근데 요 단어는, 봐라. 이 단어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어원에서 잡는 거 안 맞는다고 봐. 이거는 일단 쪼개봐. 요렇게 쪼개봐. 이렇게 쪼개놓고, 선생님이 잠깐 설명 좀 해줄게. prestigious 단어는 요렇게 쪼개놓고, 선생님이 얘기하자. 일단 쪼개면 어떻게 프리가 뭐지? 앞에 이거는 이 어원이 아니라 스테이지 무대야, 무대. 무대. 스테이지가 무대잖아. 맞지? 그잖아. 그러면 프리스티지스 단어는 뭐냐? 무대 앞에 쓰는 거야. 이 단어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아. 무대 앞에 쓴 거야, 무대 앞에. 여기 봐봐. 여러분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가끔 연극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오페라나 뭐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어때 음악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제 연주회 같은 게 보면 끝나고 나서 어떡하지? 그 연극이든 아니면 오페라든 뭐 아니면 음악회든 간에 지휘자든 가장 주인공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지 않아? 그제? 이게 그잖아. 그럼 앞에 나와서 쫙 인사할 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어때?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제? 끝내줄 것 같아. 그제? 쫙 엄청난 관중이 쫙 있는 상태에서 그치? 무대 앞에 나와서 쫙 인사하고 들어간다는 거 어때? 대표에서. 명예로운 거지. 그치? 이해돼? 그림 봐봐. prestigious 단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will be awarded는 수상식에서 그치? awards는 수상식이잖아. 거기서 무대 앞에 나와서 쫙 손 들면서 어떻게 인사하는 거 어때? 끝내주지 않냐? 기분 그치? 굉장히 명예로운 거 아니겠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 마치 동요는 honorable, honorable. 언어가 원래 상이잖아요. 언어의 단어가 원래 상, 그치? 그래서 honorable의 단어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단어 될 수 있지, 그치? 영광스럽습니다. 이 단어는 오히려 스미가 쪼개주는 대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대 앞에 쓰는 거, 그치? 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 이렇게 됐지? 요 단어 이제 별표 좀 하자. 여기가 좀 신경 쓸 단어들이 또 들어와. 자, 저기 리 스트레이 이렇게 둘러 그냥 그대로 가야겠다, 그치? 리는 뒤로지 뒤로. 아, 근데 이 단어 지금 당구장 표시했네? 별표했어? 풀어야 되는데. 아, 이 단어가 아니다. 이거는 요 단어 자체에서만 보면 되나? 그 별표 지워봐. 이, 별표 지워. 이 단어가 아니다. 그 위에 있는 restrict 단어 있잖아. 이 단어다, 이 단어. 이 단어를 별표해야 돼. 제일 위에 있는 대표 단어 있잖아. restrict, 그치? 그 단어를 별표해봐.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자. 자, 요건 뒤에서 잡아다니니까 여러분 저기 그림 봐봐. 그림에서 how to restrain someone in a fight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누군가를 뒤에서 쫙 잡아다니는 거야. 그치? 억압과 제압하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그 restrain의 단어가 그 그림 참 표시 잘 한 것 같아. 그치?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상대를 제압시키잖아. 기절까지 시키고 막 그러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뭐 요 단어 이렇게만 봐. 자, 요거 보고, 요것도 요거를 보고. 자. 요 단어는 조언으로 보지 마. 요렇게 쪼개봐. 요렇게 쪼개. 이 단어는 저 원으로 보지 말고 스트링이 뭐예요? 줄이지, 줄. 스트링. 줄이잖아. 맞나? 줄은 어때? 팽팽하잖아. 그치? 팽팽해. 그러면 여유가 있고 어떤 여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엄격한 거지, 그치? 줄은 타이트한 거잖아. 고무줄 생각해봐. 이거 딱 잡아당긴 거, 그치? 밑에 그림 봐. 스리젠트의 단어는 이 줄을 생각해? 아이를 되게 엄격하게 딱 타이트하게 조이는 거 아니야? 동의언. 스트릭트의 형용사가 역시 엄격한 이렇게 쓰는 형용사로 돼. 스트릭트. 스트리젠트. 스트링. 줄로 생각해? 자, 이제 그러면 대표 단어를 숨어 좀 얘기 좀 하자. 자, 이건 줄이야. 자, 여기 봐봐. 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딱 제한하다 의미가 있거든. 그치? Restrict. 그치? 이때 리는 D가 아니라 요건 다시야, 다시. 리가 좀 왔다 갔다 쓰이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응? 요건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응? 됐어?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는 restrict의 단어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야. 뭐냐면 가지마?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야. 거기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건 어때 선생님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제한시키고 통제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응?
아, 근데 이 동사는 독해에서도 진짜 많이 보잖아. 그치? 제안하다. 동의어대다. 아, 동의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 하나 잠깐 쓰고 얘기해 줄게. 얼마 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단어인데 인컴퍼스 단어 좀 하나 써봐. 이거 그리고 선생님 잠깐 설명해 줄게. 인컴퍼스. 이 단어가 왜 제한하다는지 또 설명해 줄까? 여기 볼래? 컴퍼스 뭔지 알지? 컴퍼스가 뭐지? 원그릴 때 쓰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그래서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 쭉 돌려서. 그치? 그럼 원을 그린 거는 이렇게 딱 제한시키는 거잖아. 그치? 딱 가둬놓는 거잖아. 나가면 안 돼? 요 안에 있어야지. 그치? 이게 됐나? 그래서 이 컴퍼스의 단어가 제한하다 의미가 그래서 나온 거. 컴퍼스, 컴퍼스. 여기서 나온 단어야. 이해 돼? 또. 서컴스크라이브. 아, 서컴이 주변, 스크라이브는 쓰다. 주변을 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서컴스크라이브예요. 서컴스크라이브. 서컴도 주변. 서컴의 접두사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또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오늘은 너무 중요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서컴이 뭐라고? 주변, 스크라이브는 썼다. 그러니까 역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서컴스크라이브도. 인컴퍼스랑 똑같아. 리스트릭트, 그치? 아, 이 단어가 여기선 포인트다. 아, 리스트릭트 이 단어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여러분이 설명이 되겠다. 그치? 됐나? 자, 문제 체크하고 기출로 가자. 응? 자, 여기 보자. 컨스트릭트, 압축하다, 그치? 맞나? 함께 잡아당기는 거니까 쫄아드는 거잖아, 그치? 프리스티지우스는 뭐라고? 무대 앞에 서는 건 영광스러운 거잖아, 그치? 리스트레인은 뭐라고? 뒤에서 딱 잡아당겨 제압하는 거, 그치? 리스트릭트는 뭐? 스트리젠트는 뭐라고? 줄, 팽팽한 거, 타이트한 거, 엄격한 거. 리스트릭트는 제한하는 거야. 인컴퍼스, 컴퍼스. 서컴스크라이브랑 똑같은 거야. 주변을 그리는 거. 오케이. 자, 뒷장 넘겨. 문제 중에서 앞에서 141페이지. 2번 답이 그랬으면 뭐라 그런 거야? 스트링, 줄 동그라미 딱 쳐. 스트링. 팽팽하게 어떤 잡아다닌 것으로 엄격한 거라 그러지 않았어? 동요가 지금 뭐라 그랬어? 스트릭트. 1번의 프로시저는 순서나 절차야. 순서, 절차. 이런 단어 다 정리해 줄 거야. 이번에 스팅지는 인색한 거야. 인색한. 아주 돈 쓰는 게 인색해요. 그치? 스팅지. 원래 스팅이 원래 찌르는 거거든. 벌침이 스팅이잖아. 그러니까 벌침을 쏘듯이 아주 어떡하니? 인색한 거, 인색한 거. 응? 노멀한 거는 뭐 일상적인 거 아니겠어? 스트릭트. 맞나? 3번 답 체크하자. cold air, 에어, 차가운 공기가 curls 야기시켰습니다. 아트리스는 동맥이나 혈관이에요. around heart, 심장 주변에 있는 동맥 혈관을 constrict는 아까 뭐라 그랬다? 압축시키고 수축시킨다 그랬잖아. 그치? 1번에 rigid 단어가 요게 엄격하고 압축, 수축의 의미가 있는 단어야. 1번 답이 돼. 이번에 컨트랙트는 계약하다지 뭐, 그치? 계약하다. 누구랑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하다. 오픈다이는 그렇지 뭐, 그치? 오케이, 몇 번 답. 1번, 리기트.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뒷장을 쫙 넘겨보자. 자, 144페이지를 피세요.
144페이지를 펴서 서마 이제 기출어의로 들어가 또 얘기를 해보자. 오늘 배운 단어 좀 많지. 이제 정리 잘 해야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서마오가 기출어의에서 또 중요한 것 좀 체크를 좀 해보자. 어깨 좀 쫙 펴. 자, 그리고 와서. 이렇게 몸 좀 스트레칭 좀 해. 다음 주 월화수는 월요일 날은 10월 날은 노는 날이니까 그지? 그날은 놀고 화수, 응? 화수는 학원 방학이야. 그건 방학하는 게 5주차 뒤로 걸려 있으니까 그지? 거기서 수업 다 할 거야. 응?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응? 그래서 그동안 이게 공부했던 것 좀 밀린 게 있으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쌤이 보모 하라라고 체크해 줄 거야. 응? 그 기간 동안에 들어야 될 건 좀 들어. 응?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응? 그리고 오늘 야간에 야간반의 학생들은 저기 뭐야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부터 6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전에 세 명은 내일 목요일 날도 들어야 돼 야간에. 그제 애기들은 다 들어야지 그제. 얘네들은 이제 방학을 하면은 끝나면 계약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야간에 와야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응?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일은 오전에도 수업 듣고 야간에도 들어야지 그제. 별로야. 그래도 응? 하루만 고생해. 그리고 스마하고 내일 쫙 일정을 우리가 계획을 좀 잡아서 그제. 스마하고 좀 얘기를 좀 하면서 하자. 응? 오케이? 그리고 저기 뭐야 방학 동안에 좀 이렇게 밀린 게 있으면 좀 다 해놔. 응? 해놓고 그때 그런 게 좀 의미가 좀 있어. 응? 그리고 좀 저기 뭐야 절대 이렇게 느슨하면 안 되고. 응? 근데 고생할 때 좀 해. 응?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어떠니 그치? 그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응? 그리고 저기 여기 봐봐. 뭐냐면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응? 누가 뭐라 그래도 공무원 정말 좋은 직업이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갈 만한 그러한 일이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고 그치? 그래서 보면은 저기 뭐야 꼭 여러분들이 내년에 끝냈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이게 막 세월이 길어지면 응?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해 바짝 고생해, 응? 한 해 바짝 고생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그지? 편하게 삶을 사는 게 좋잖아, 그지? 아, 그럼 니네들은 뭐 진짜 엄청나게 재밌게 살지 뭐, 그지? 그러니까 고생할 때 좀 참고 해. 그리고 뭐야, 쌤은 저기 그 얘기 해줬나? 저기 이번 시험에 안 된 학생이 그 일반 중소기업 가려고 취업하려는 얘기 해줬나? 해줬지, 그치?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좀 장기간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그치?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그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 그치? 여러분 최대한 노력하고 애를 써. 애쓰고 노력해서 내년엔 다 붙자. 내년엔 다 붙어서 그지? 또 뭐야 면접 준비도 하고 그지? 그리고 또 끝나게 되면 딱 끝나는 게 또 가을 좋을 때 끝나. 그러면 뭐 한 2, 3개월 동안 어때? 여러분 시험 가지면서 여행도 좀 가고. 근데 좋은 시절 진짜 많은 거지 뭐 그지? 아 근데 보면 그래. 안 돼가지고 근데 올해 시험에서도 안 된 친구도 있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 친구도 이렇게 이제 있잖아. 아직 뭐 최종은 아니지만 합격한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안 된 친구들은 어떠니? 아 너무나 그지? 그냥 답답해져. 응?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붙어서 딱 끝내놓고 그지? 여행도 가고. 응?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응?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생해, 응? 고생할 때, 응? 자, 여기 보자. 이제 기출어휘로 들어가서 쓰면 체크해 보자. 자, 교재 펴봐. 이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apprehension의 단어는 지금 배웠잖아. news about 분리. 분리에 관한 뉴스야. 클론, 분리가 누구지? 클론, 클론의 단어가 뭐지? 복제지, 복제. 복제 양이잖아. 한동안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치? 좀 기억나지? was receive 동사 두 줄 쳐봐. 동사가 지금 수동태가 들어온 거야. 비동사 PP 받아들여졌다. 당하는 쪽으로 해석해야지. 받아들여졌다. 되어졌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한 거지. 뭐 가지고? 원더. 경이로움 있잖아. 원더. 그치? 그리고 apprehension을 가지고 받아들여졌다. 아까 apprehension, apprehend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된다 그랬지 않았니? 첫째, 무슨 의미? 이해. 둘째, 걱정. 셋째, 체포. 근데 여기선 셋 중에 어느 걸까? 걱정이겠지, 걱정. 맞지? 몇 번? 5번, worry, worry, 그치? 답에 4번에 understanding, 이해도 있지, 그치? 여기는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여, 이건 아니지, 그치? 맞나? 걱정, 걱정, worry, worry, 그치? 맞나? 그러니까 friend의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 걱정, 체포. 자, 또 풀자. 3번 문제 풀어볼게. having, 유해, citizen의 단어는 시민이지. in the family, 그 가족에서. has become 동사 두 줄 쳐봐. has become. 되었다. become의 동사가 되다잖아. 그럼 거기까지 해서 어떡할까? 미합 중국의 시민을 가족 중에 갖는다라는 것은 그지 시민권이 있는 거야 가족 중에서. 이것은 역시 되었다. something이 되었다. political은 정치적인 거 아니야? liability의 단어가 돼 있지 않니? 자, 이 단어 잠깐 들어봐. 됐어. 쪼개.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liability.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그치? ability. 이 단어는 기본 단어잖아. 뭐야? 능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래서 이 ability 단어가 이렇게 녹아 능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라인은 역시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다. 이 단어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야. 그래서 liability 단어는 liability 이렇게 둘로 쪼개 놓으면 되는 단어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이제 스미스만 해볼까? 여기다 봐봐. 요번에 스미 있잖아. 요번에 오토바이를 하나 살 거야? 근데 5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300만 원밖에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지마. 살고 싶은데, 그치?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도둑질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능력이, 그치? 능력이 안 되는 2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 빌려야지 뭐, 그치? 빌려서 사야지 뭐, 그치?
빌려서 사. 그래서 이 liability 단어가 왜 부채, 채무 이런 의미인지 알겠어? 부채라는 게 빚이잖아, 그치? 그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불리한 것, 책임, 빚. 빚의 의미가 그래서 거기 debt 의미가 있는 거야.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큼 어때? 빌려야지 뭐, 그치? 맞나? 오케이, disadvantage, 그치? 오케이, 오케이. 1번 답이 돼야지. 2번의 punishment는 처벌이지, 처벌. 처벌, punishment. 스탠스는 평소에 많이 스탠스를 취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스탠스가 뭐지? 자세, 자세, 자세. 네? 자세를 취하세요. 스탠스, 그치? 4번의 precursor의 단어는 뭐라고 돼 있어? 전조, 프리 동그라미 쳐봐. 그게 앞서고 커가 달리다 의미잖아. 여기 봐봐. 프리커서의 단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프리가 앞에, 커스가 달리다. 그치? 앞서 달리는 거니까 뭐지? 전조잖아, 전조. 전조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아? 프리커서. 그치? 이렇게 된 거잖아. 답은? 1번. 5번의 메리트는 장점이지, 뭐.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서, 5번 문제를 쌤이 또 정리를 해볼게. 자, 5번 가자. 더모아 좀 동그라미 쳐놓을래. 페스티사이드는 살충제야, 우선. 살충제. 페스티사이드, 그것도 나중에 알겠죠. 페스트가 원래 병균이잖아, 얘들아. 사이드가 그 킬 죽이다 의미거든. 사이드 어원이 그게 킬 죽이다 의미야, 얘들아. 아니, 여기 봐봐. 자살이 영어로 뭐지? 슈사이드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이드, 그치? 죽이다 의미, 킬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병영군을 죽인 거니까 살충제지, 살충제, 그치? I used to. 콤마 끊고? 뒤에 더 모아 또 동그라미 쳐봐. 더 모아. 퍼티니슐스도 인섹트는 곤충이지, 그치? 됐나? 자, 일단, 자, 숨하고 요 단어 정리해놓고 또 하나 잡아줄게. 여기 봐봐. 지금 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쉬운 단어는 아니야. 응? 이거 나중에 어원에 또 정리할 건데 일단 분석해 놓을게. 쭉 해봐. 퍼틴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단어야. 에이셔스는 떼어버리고 퍼가 뭐야? 스루 통해서요. 통해서. 틴은 뭐지? 틴, 테일, 여기 홀드, 잡다 이미지, 잡다. 홀드. 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는 맞아. 근데, 이건 나중에 어원 정리 또 해줄 거야. 틴, 테일, 이게 전부 다 홀드, 잡다 이미지거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잡고 안 놓는 거야. 수루는 통해서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통해서 잡고 있는 거야. 집요하지 않니? 그치? 끈질기지? 밑에 해설 봐. 그럼 그 단어 이해돼? 뭐라고 돼 있어? 끈질긴, 집요한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굽히지 않는, tenacious, 그치? 뭔가 잡고서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게 pertinence의 단어야. 좀 어렵지,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쉬운 단어는 아니야. 맞나? 그 답은? 2번의 tenacious 단어도 역시 그런 의미 같아. 근데 나머지 단어도 좀 어려웠다. 1번의 tenacious 단어는 뭐로 돼 있어? 희박한.
텐더는 뭐 많이 들었는데 텐더럽 그지? 부드러운 사랑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포틀런트의 단어도 이 단어도 진짜 어렵다. 성미가 급한. 오케이. 그 답은 2번의 답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응? 잠깐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어봐. 사실은 이렇게 문제 형성이 되면 사실 이건 어떠니? 꽤 난이도 있는 문제가 돼. 응?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관리가 되는 단어야. 이 단어가 그렇다고 이렇게 생뚱맞게 나가 있는 단어는 아니고 어원이 들어오면 집중도를 정리하는 단어야. 근데 쪼개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잡고 안 놓는 거야. 응?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자. 근데 쌤이 동그라미 쳐놓은데 봐봐. 답은 이제 2번 됐고, 더 모아 동그라미 쳐놓고 더 모아 동그라미 쳐놓지 않았어? 요거 좀 쌤 잠깐 가르쳐 줄게. 문장에, 더비교급? 더비교급. 요렇게 돼 있잖아. 더 모아, 더 모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비례비교라고 그래. 해석은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뒤에 거 하다. 이렇게 해석해. 옆에다 필기잖아. 이거 해석할 때 워낙 중요하잖아. 그치?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예문도 한번 줘볼게. 자, 일단 필기해봐. 더비교급, 더비교급.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뒤에 거 하다. 이건 비례비교라고 그래. 비교급 가면 문법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필기됐으면 이 문장 해석 좀 해봐. 자, 이 문제 해석 좀 해봐. 그치? 더비교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해석할 수 있겠어? 요런 표현은 문장 진짜 많이 보거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문장이 더비교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비례비교라는 것으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뒤에 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해봐. 자, 이제 문장 해석해봐. 살충제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그치? 더욱더 곤충들은 집요하고 그치? 끈질기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앞에 이 문장 해석할 수 있겠어? 이건 좀 나중에 배우더라도 이런 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워낙 많이 또 접하고. 하긴 그래, 그치? 요즘 이런 모기도 잘 안 죽지? 걔네 끝내주지. 니네 그거 아니야? 모기 드디어 얘네들 지능 발달한 거 알아? 못 잡지? 얘네들 어디로 숨어 다녀? 예전엔 모기는 이렇게 고공비행을 했잖아. 근데 요즘 모기는? 완전 저공비행이지. 그래서 모기 잡으려면 어디 봐야 돼? 그치? 침대 밑에, 발 밑에 이런 데 봐야 되지 않냐? 근데 누가 얘기했는데, 모기가 머리가 지능이 없다는데, 아니야, 있어, 걔네들. 그치? 아니, 어떻게 걔네들 그럴 수가 있어. 그치? 머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치? 근데 진짜, 근데 보면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어떠니? 그치? 경이롭지 않니, 니네들? 그치? 얘네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니, 이건 진짜 경이로워. 그치? 그러니까 참, 조물주가 생명체를 만들어 놓을 때,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그치?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어. 그치? 선생님이 놀란 게, 지금 목이 무한히 물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제는 방문 닫아 넣어놓고, 한 30분 정도 목이 토벌을 한 거야, 선생님이. 그치? 다 죽인다고. 그치? 안 보여. 모기가 위 천장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막 그랬는데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돼? 이상해. 내가 분명히 두세 마리가 있는 느낌이 있거든, 방 안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침대 밑을 들여다봤는데 그 느낌이 그래. 침대를 잡아다니고
잡아다녀서 침대를 이동시키고서 침대 뒤를 봤어. 세상에 고기가 붙어있는 거야, 고기에. 고기 모기가 움직여도 움직이질 않아. 나오면 이제 죽는 걸 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딱 붙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떠니, 야 진짜 그치? 대단하다 니네들도, 그치? 응, 살려고 이렇게까지, 그치? 얘네들도 발전을 했네, 그치? 일단 그래도 죽여야지, 그치? 응, 죽여놓고, 그치? 잠은 어제 진짜 잘 잤어, 그치? 아, 근데 그 새끼들 보니까 딱 죽이는 순간 어떠니? 아니,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으면 두 마리가 어떻게 누르는 순간 어때? 피가 팍 터지는 거 있잖아. 세상에, 그치? 참, 그치? 대단하더라, 그치? 선생님이 죽이면서도 참, 너희들 내가 존경한다, 그치? 경이롭다,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때? 거기서 짱 받고 산 거지. 요는, 그치?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야, 근데 진짜 대단하잖아. 어떻게 낮에 열몇 시간을 가만히 거기 붙어 있다가, 그치? 밤에 나타나서 피 한번 빨아먹고 가서 또 붙어 있는 거야. 니네 모기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맞춰봐. 그건 쌤이 정확히 재봤어. 어떻게 재봤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얘기해봐. 모기가 살면 얼마 정도 살 것 같아? 얘 수명이. 근데 인터넷 같은 데 치면 며칠 산다고 나오나? 한번 저기 인터넷 한번 쳐봐. 저기 검색해봐. 모기 수명 며칠로 나와? 한번 찾아봐봐. 근데 쓰면 이거 지금 며칠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아닌가? 모기 수명. 며칠로 나와? 40일에서 50일? 맞네. 니네 모기 40, 50일 사는 줄 알았어? 그치? 난 살아봐야 한 일주일 열흘 사는 걸로 생각되지 않았니? 40일, 50일 살아? 이거 맞는 얘기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 줄 아니? 선생님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온 거야. 응? 근데 모기가 계속 그 모기가 선생님 자동차에 있는 거야. 선생님이 관찰을, 얘를 안내보내고 관찰을 하는 게 얘가 며칠까지 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응? 50일 가까이 살더라. 안 나가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나타나.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피를 조금 기부했지, 그치? 그러니까 너 한번 살아봐라, 그치? 그래서 얼마 동안 사는지 체크를 해본 거야. 맞네. 50일 가까이 혼자서 그 차 안에 사는 거야. 그 뜨거운 열에서도 살고. 선생님, 저기 뭐야, 햇빛 질 때 그 자동차 안에 어떠니? 어마무시하잖아, 열기가.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거야, 얘가. 대단하지 않니? 얘가 어디서 그런, 그지, 능력이 생겼을까? 이거는, 그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그지? 초능력이 생긴 거야. 응? 오, 대단했어. 자, 한번 다시 읽어봐. 살충제들이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곤충들은 더욱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 자, 7번 문제로 내려가자. 7번. 더 무비 스타. 그 영화의 스타는 사인드 동사 두 줄 쳐봐. 서명했습니다. 루크레티브는 컨트랙트는 계약서야, 계약서. 자, 루크레티브 단어 좀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요 단어도 난이 쌤이 또 설명해 주는데, 루크가 뭐지, 루크가? 루크, 룩스, 루민. 요 어원이 뭐야? 요게 샤인, 빛나다 의미야, 빛나다. 여기 빛나다 어원이야, 빛나다. 루크, 룩스, 루민. 요 어원이 빛나다. 에이, 대표적으로 알지, 뭐. 여러분, 전기, 이 전구 담아 있잖아. 이 단위가 뭐지? 룩스잖아. 1룩스, 2룩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않아? 또 니네 이 룩스 들어간 단어 또 뭐 있어? 사치품이 영어로 뭐야? 럭셔리 아니야? 여기 룩스 들어가 있잖아. 사치는 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야?
빛나다임 빛난다. 야, 그러면 이제 스미 얘기해 줄게. 들어봐. 루크레티브 단어는 뭐냐면 스미 장사를 하는데 요번에 장사를 할 거야. 스미 이제 음식점을 할 거야. 음식점이 빛나. 어때? 어때 그거? 얘들아, 스미 요번에 저기 음식점 하나 했는데 분식집 하나 했는데 빛나요. 어떤 거야 지금 스미? 장사 엄청나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떨까? 돈 벌겠다. 그치? 이게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이 의미를 갖는 이유 알겠어? 빛나다에서 나온 단어야, 빛나다.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아,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치? 수익성에 루크, 그치? 빛나다. 거기서 온 거야, 거기서.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1번에 워스는 가치고 레스는 없는 거니까 가치 없는 거잖아. 2번은 퀘션은 질문이잖아. 3번에 러버는 노동이잖아. 러버, 그치? 노동이니까 힘든 거 아니야? 4번에 프로피트의 단어가 이익이거든. 그게 프로피트, 그치? 프로피터블 합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야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을 넘기자. 설마 하나만 더 하자. 자, 9번 문제 하나만 더 하자. 이제 9번 문제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여기다 점심시간을 요 끝나면 먹고, 그리고 시작시간을 좀 달리하자. 응? 지금 이거 어휘 끝나면 바로 문법으로 가야 되는데, 문법은 또 한 20분 하다 끝나고 또 밥 먹긴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갔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시간을 갖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9번 문제 보자. 널 스톤에서 학생, 후 동그라미 있죠. 어떤 학생이야? Finds, 발견한 거야. The state of the art approach. 밑에 봐봐. The state of art approach 단어를 뭐라 그랬어? 기술 상태 접근법. 기술 상태 접근법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응? 과학이나 기술을 접근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기술, 과학 딱 들어가면 여학생들은 먼저 뭐예요? 딱 위축되지 않니? 그지? 기술과 이쪽은 여학생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돼 있잖아. 그지? 실제 나중에 독해하다 보면 이쪽 지문 들어오면 여학생들은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또 잘하는 쪽이 있잖아. 그지? 반대로 잘하는 남학생들이 약한 파트가 있고. 그지? 그래서, 기술 접근, 상태 접근법이라는 게 기술을 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intimidate라는 거지. 그지? 인티미데이 여기 보자. 일단 잠깐 설명해 줄게. 야, 근데 요거는 요 팀 배운 거 기억해 봐. 티미드가 뭐야? 그치? 소심한 거 아니야? 소심하게 만드는 거니까 뭐야? 위협하다, 겁주다. 그치 않아? 맞지? 그래서 누군가를 소심하게 만든다 해서 위협하고 겁주다. 밑에 동의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Fear, 또 Frighten, 또 Menace, 또 Threaten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겁주다, 위협하다. 여기 봐봐. 선생님하고 배운 사람들은 기억 좀 해볼까? Give a hand, give a big hand, give a high hand. 요건 뭐라 그랬어? 도와주다, 그치? 우리 평소에도 얘기해서 손 좀 빌려주세요. 손 빌려줄까? 도와주다. Give a big hand는 뭐라 그랬어? 요건 큰 손이잖아.
큰 손은 이거잖아. 손이 커 보이잖아. 박수 치는 거. 그치? 박수 치다. 하이엔드는 뭐였어? 하이가 높은 이잖아. 이 자세잖아, 이 자세. 어, 때려버릴 것 없다. 그치? 어때? 겁나지. 그치? 이게 위협하다지, 위협하다. 어, 그래서 요 세 가지도 같이 한번 기억해야 되나? 여기서 위협하다니까 기브 하이엔드. 이게 위협하다는 거지. 그치? 뭐, 그잖아. 그치? 어, 도와주다. 기버 비겐드 이거 좀 기억 좀 잘해봐. 네? 큰 손을 주는 건 손이 이렇게 박수 칠 때 움직이니까 커 보이잖아. 그치? 응, 박수 치다. 얘기 됐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답은 뭐, 그치? 어, 4번의 프라이튼의 단어가 답이 돼야지. 뭐, 1번의 유머러스 하다. 2번의 프렌들리,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3번의 컨비니언트는 편리하고 편안한. 컨비니언트의 단어가 편한, 편리한의 의미잖아. 그치? 이게 됐나? 오케이. 정답은 4번의 브라이트닝. 이게 답이 됐어요. 이때. 자, 그러면 오늘 어휘수거 생활용은 여기까지. 네? 뒷장 넘겨봐. 아, 153페이지에 H단어군의 어, 수거에서 이제 어휘는 다음 시간에 스마트 정의하자. 네? 그리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고 문법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35분이니까, 어, 점심시간은 그제 1시 반까지. 오케이? 1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법 들어갈 수 있게. 응? 오케이? 자, 수고들 했어요.